그 유대일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를 듣게. 아니 유대일이가 이제 실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봐요. 근데 뭐 경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보니까 저기가 작더라고 목소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그 직불금 주고 뭐 그러니까 소농을 없애자 그런 취지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직불금 주는 돈으로 수입을 하래요. 쌀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대농으로 하래요. 그럼 대농을 하면 누가 할수 있어요? 기업이나 할수 있어요. 수입을 하면 국산은 없어지겠지. 그러다 식량으로 엿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발상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발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됐잖아. 대형, 대형, 대형 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먹고 살으라고? 남의 종노릇 하면서 살으라고? 어차피 돈은 돌고 돌아요. 직불금으로 주면 또그 사람들 써서 또 돌고 돌아. 세금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근데 직불금으로 농촌 사람들 주는 거 그거 배 아파가지고 뭐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수입하면 수입업자만 먹고 살으라고? 유통업자. 그렇잖아도 지금도 농촌이 왜 힘들어요?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생산자고 소비자는 저기 피를 빨리고 있잖아요. 둘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적당하게 잘 먹고 사는 세상은 대기업이 있으면 잘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게 절대 안 되지. 그럼 대기업 종으로 살으란 얘기야? 이제 그 저기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 되려면 대기업이 없어져야지. 그리고 대기업이 하는 것들 진짜 그 고도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는 기술직도 그런 거잖아. 요즘 전문가냐고 아무거나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나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거 그런 거는 전문가로 쳐주는데 아무거나 전문가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저기 그 교통요금 올리는데 전문가하고 뭐 전문가 집단이 뭘 했대요. 교통요금 올리는데 전문가는 서민들이에요. 머리 그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전문가 말고 정말 생활에서 부딪히는 서민들이 빈민들이 응? 차도 없는 빈민들이 전문가라고. 가내수공업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기 서로 뭐 인간이 뭐든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아유 지금 세상이 좀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지금 사회생활 못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유대인은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거는 보는 안목이 없는 것 같아. 그 미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은 뭔지.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행동?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은 국민을,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민은 모두가 그 뭐지 행복하게 이제 그 자기 스스로 사는 거죠. 그게 대안이지 어디서 지금 그 이상한 것들이네 그것들. 난또 뭔가 개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특수 집단만 잘 처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기생충으로 이제 그 저기 지들 아 그 밑으로 보면서 살게 살 살아라 이건가? 지금 불쾌하네 불쾌. 아무튼 그 물론 뭐 정권에 대한 뭐 공격이나 그 저기 뭐 비판이나 그런 거는 좋겠는데 지금 뭐 그 사람 사는데 생활에 경제에 관한 거는 내가 볼 때 유죄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걔네들이 또 저기 잡으면 어차피 또 기업에 빌붙어 먹을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사고방식이 그래. 아유 참.